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신과 극복 시리즈 1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신과 극복 시리즈 저희 신과 함께해서 요즘 가장 핫한 그 문제 코너를 한참 더울 때 시작한 것 같은데 한겨울까지 와버렸네. 아, 그러네요. 원래 우리 모든 시리즈가 3개월 정도가 사실 네. 리밋인데 그 이상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뭐 왜 매주 안 올리냐고 난리니까. 근데 오늘 복장들이 이 프로는 오늘 뭐 결혼식 사회봤나? 아니 방송은 당연히 이런 복장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방송은 당연히 페이지 2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프로. 네? 많이 없어 보인다. 춥니? 아니 페이지 2 아니 많이 추워? 아니 안에 더 두꺼워. 아무리 더워도 목티는 왜 입냐. 아무리 더워도 지금 이걸 입고 해야죠. 지금 페이지 2 방송복인데요. 네. 오팀장도 하나 드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과 극복 시리즈 쭉 우리 오팀장님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예고해 주신 대로 마지막 신과 극복 시리즈라고 예고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맞죠? 유럽의 재정위기. 네 그렇습니다. 네. 위기는 훨씬 더 많을 텐데 어느 정도 지금까지 쭉 살펴본 위기를 통해서 여러 위기의 어떤 뭐 공통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찾아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하나 딱 정리하면 깔끔한 거겠죠? 네, 어느 정도 예,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아, 좀 위기가 하나 더 와서 빨리 오 팀장님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위기가 안 온다고 좋습니다. 얘기했잖아. 위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위기 징후를 알으면 위기가 안 와요. 그래도 좀 알아. 전 세계를 위기로부터 에? 구출한 네. 예상된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오늘 유럽의 재정위기 정복합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뭐 금융위기라는 단어랑 좀 달리 재정위기니까 정부가 돈 쓴 거에서 위기 생긴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끝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쓰다가 빵꾸 난 거죠? 네. 그래서 나라가 휘청휘청한 거죠? 도와달라 그랬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네. 안 믿고 안 빌려줄 거 아니야, 그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온 거죠?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의 재정위기부터 정의를 좀 해주셔야 되나요? 네, 이제 사실 정의가 그 말씀해주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라는 거는 이제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할 때 처음에 한 회차에 걸쳐가지고 위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그 금융위기라는 게 있고 외환위기라는 게 있고 재정위기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재정위기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돈을 잡아 써가지고 문제가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맥락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실 말씀해 주신 게 똑같아요.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나 결국에는 부채의 주체, 부채를 이제 빚이 많아서 터진 거거든요. 둘 다 그냥 주체가 정부냐 아니면 금융기관이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똑같은 부채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빚이 많아가지고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적으로 같고요.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역시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유럽 재정위기는 다른 국가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의 절상부터 시작됐던 이제 일본 버블 붕괴가 있었죠. 네. 플라자 합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가 관리변동 환율제라는 것에 막혀 있으면서 생겨났었던 문제점 네. 그런 것들이 IMF 외환위기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걸 해드렸냐면 중국의 위안화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위안화 위기 자체가 위안화 자체의 어떤 이슈를 갖다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성장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금리를 내리다가 빵 하고 터졌던 위안화 위기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사실은 조금 독특한데 결국에는 달러라는 것 자체가 달러와 이제 다른 나라 통화가 존재하는데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달러라는 것 자체가 그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면은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가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글로벌 불균형이 이제 독특한 시스템에 의해서 버텨줬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위기의 핵심 중에는 금리하고 환율이라는 게 다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유럽 재정위기는 또 어떤 게 다르냐면은 유로화라는 통화가 이게 한 나라의 통화가 아니죠. 여러 국가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한 통화입니다. 그 저희 이제 그 삼국지를 혹시 보시면 네. 그 적벽 대전에 보면 네. 연한계라는 게 나와요. 연한계. 연한계가 뭐냐면 조조군이 이제 손권을 칠 때 네.
이게 그 북방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이게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배멀미에 굉장히 약해서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다 묶어버리잖아요. 네. 대선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배가 안 흔들려요. 안정성은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불이 나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그냥 골로 가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럽의 재정 위기라는 것도 유로화라는 통화 하나로 결국에 연한계를 형성한 거거든요. 이 연한계가 그러면은 과연 좋은 점이 있겠죠.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뒷면에서는 이제 또 그러니까 명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어두운 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와, 좋아. 좋아. 야, 유럽 재정위기를 적격대제 연한, 야, 와. 박수. 좋아, 좋아. 야, 이건, 야,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난, 야. 이런 비유는 동서고금에 진짜 이거는, 내가 2인 삼각게임까지는 들어봤어요. 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었는데, 야.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진행이 됐던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엔 통화의 통합이라는 걸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는 자국의 통화를 가져갈 때 자국 통화의 주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러니까 자국 통화의 주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운용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인상하고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고. 근데 사실은 유로화라는 거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주권을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경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통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유로화라는 통화로 통합한 다음에 각국마다 중앙은행이 존재하는데 사실 그 각국마다 존재하는 중앙은행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새끼 중앙은행들이고 가운데 큰 시험마를 둡니다. 시험마라기보다 네. 왕을 두죠. 네. 그 왕이 이제 유러피언 센트럴 뱅크라고 해서 ECB 네. 유럽 중앙은행을 하나 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통화 주권을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제 유럽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달러화를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달러화가 왜 부럽냐면은 이게 통화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통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나라의 국력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워낙 강하면 통화 자체가 강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가치도 갖고 있냐면 통화가 이제 널리 통용됐을 때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 프로님께 아 저기 이제 고생하셨다고 상금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이 프로님께서 오케이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드렸는데 구두 상품권이에요. 그럼 그 느낌이 있죠. 30만 원 구두 상품권을 받으실 때 그 느낌. 짜증나지. 깡하러 가야 되는데. 예, 예 그렇죠. 이제 뭐냐면 이제 나쁘진 않은데 그 이 구두 상품권에 대한 느낌이 약간 엘칸토야 엘칸토. 그렇지. 금강은까지 금강은 괜찮은데 엘칸토. 엘칸토는 잘 안 받을 수도 있어. 예. 아. 청프로님께 드리는데 이제 문화 상품권 뭐 이렇게 드리면. 아 그건 약간 좀 문상이면. 예, 약간 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딱 받았을 때 느낌 이게 왜 그러냐면. 화폐라는 게 그게 통용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구두 상품권은 사실은 30만 원의 가치를 오롯이 활용하려면은 딱 거기를 가야 되는 엘칸토를 가야 되는 문제가 네. 거기서 딱 내가 거죠. 마음에 드는 게 딱 있어야지. 네, 그렇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예, 그래야지 그 통화를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통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될 때 통화의 가치라는 게 지탱이 돼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한 가장 큰 이유는요. 전 세계에서 널리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그러니까 미국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만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국하고 인도하고 교역을 해요. 그럼 둘이 교역을 할 때 통화가, 무역할 때 통화가 달러예요. 그럼 달러를 사가지고 교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한국이 사우디랑 교역을 할 때 원유를 사잖아요. 원유를 살 때 필요한 게 달러예요. 원화로 교역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사우디 리알로 교역을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면 달러를 사서 교역을 하죠. 그리고 제가 인도 루피아나 인도 입장에서는 한국 원화 그다음에 제가 사우디 리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단 그래도 달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항상 탄탄하게 받쳐주죠. 그럼 달러의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달러를 갖다 마구 찍어도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달러 가치가 폭락하지 않습니다. 버텨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가 결국에는 선진국으로 그러니까 글로벌리 패권국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려면 그 나라가 그 수출로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세계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면 15억의 인구가 다른 나라 내수에 목을 메어서는 안 되거든요. 수출로.
15억의 인구가 미국 경기가 어떠냐에 막 휘청휘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유럽이나 중국이나 뭐가 필요한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내수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수 소비로 성장하려면은 결국에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을 구하려면은 지금 월급도 올라야 되지만은 왜 이제 미래의 내 소득을 갖다가 현재로 땡겨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의 내 소비를 현재로 쫙 소득을 쫙 앞으로 땡겨서 훅 찌를 수 있다는 건 이건 부채를 말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부채가 많이 늘면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가 부채가 많다라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황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불황이 찾아왔을 때 이머징 국가들 터키나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돈이 다 도망가요. 돈이 다 도망가면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금리를 낮추게 되잖아요. 음흠. 금리를 낮추게 되면 터키 리라와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터키 리라와 환율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가치가? 예, 그렇죠. 수입 물가가 뛰겠죠. 수입 물가가 뛰면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리라와 같이 폭락해버리고 수입 물가 뛰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기가 뜨가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금리가 45%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 그 국가의 통화 자체가 연화라고 하거든요. 소프트 커런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진 국제 통화가 아닌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발행했었을 때 골로 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수로 성장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마구잡이로 통화를 발행했을 때 골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수 성장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나라들은 항상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쟁여놔야 됩니다. 불황이 찾아왔을 때 돈을 찍어뿌리면서 달러를 같이 팔아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막 이제 미국 경기가 안 좋아도 양적 완화를 해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지 않아요. 왜? 탄탄하게 버텨주니까. 그럼 중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나라들은 뭘 원하는 거냐면 달러처럼 국제통화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럼 국제통화가 되려면 그 통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탄탄하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실제 70년대, 80년대 아직 이머징 시장이 크기 전에 유럽이 사실 선진국이었잖아요. 네. 그럼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었어요. 그럼 유럽이 딱 모여가지고 이 유럽이라고 하면 딱 모여가지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모였으면 딱 모여가지고 우리 그럼 합칩시다. 이러면 이 통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통화가 될 수 있잖아요. 기축통화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달러에 대항하는 어떤 대항마? 강력한 대항마로서 유로화 통합에 대한 그런 꿈을 굉장히 많이 꿨었고요. 네. 예, 그게 이제 현실화됐던 게 바로 2000년 1월 달에 유로화가 실제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 패권의 시작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유로화 패권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유로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2005년도 이제 7월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가 가치 절상이 됐잖아요. 그럼 유로 세지지 그 다음에 위안화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게 이제 지난번 금융위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어떤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로와 통합에 대한 꿈을 이제 좀 실현해 보려고 예, 그런 노력을 하게 됐던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로화가 출범이 네, 됐습니다. 됐죠. 예.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배를 묶어놓듯이 네. 했는데 이건 태생적으로 문제가 그냥 저는 잘 몰라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무슨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다 같이 묶어버리면 네. 못 사는 나라는 뭐 물가나 이런 게 전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랑.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봐봐요.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와 네. 뭐 다 빈부의 격차도 있고 뭐 미네소타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돈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와 충청북도 중에 어느 게 잘 사냐 물어보면 잘 사는 도도 있고 못 사는 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 쓰잖아요. 네. 유럽은 왜 안 되죠? 유럽은 재정은 분할이 돼 있습니다. 정부 재정은 다 다르게 쓰게 되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정확하십니다. 근데 재정이 털리면 재정이죠. 양복 입은 입으면 가끔 그러시고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옷을 입으니까 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조금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옛날에 이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문제의 시작은 여러 번 나왔었는데 네. 1992년도로 한번 먼저 가서 1992년 예, 92년도 예, 1992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유명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소로스가
네. 영국 파운드화를 털었던 적이 있었어요. 탈탈 털은 적인데 그 얘기 잠깐 하고 가요. 아, 그럼요. 네. 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남 돈 버는 얘기. 유럽 위기에 아주 사실 굉장히 그 전설적인 얘기죠. 네, 요거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이랑 이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유럽 유로화 통합에 대한 꿈을 많이 꿔요. 근데 유럽 국가들끼리 교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유럽 국가들끼리 교역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교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환율 변동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환율 변동을 크지 않게 하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유로화를 갖다 통합시키려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가 만들어지냐면 ERM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European Foreign Rate,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거. 그래서 ERM이에요. Rate Mechanism. ERM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ERM은 뭐냐면 각국이 그 현재 환율에서요. 정해진 환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놔요. 다시 이제 환율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파운드와 네. 파운드와 프랑 간에도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6% 내에서만 네. 움직이게 네, 하고 그렇죠. 마르크하고도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하고 플러스 6% 안에서만 머물러야 됩니다. 시장이 그걸 거부하고 더 크게 움직이면 정부가 개입해서 그렇습니다. 맞춰야 정부가 된다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맞춰야 되는 거죠. 네, 외환보유 털어서라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국가 대 단일 국가 다 연쇄적으로 네, 그렇게 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복잡하다. 스웨덴이나 아니면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도 그때 당시에는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독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이제 서독이랑 동독이 딱 통일이 됐는데 통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동독이 조금 못 살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동독을 위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뭐 이제 복잡한 얘기는 제외하고 동독의 동독에 있는 그 마르크화 있지 않습니까? 동독 마르크. 예, 동독 마르크 같은 경우는. 사실 동독 경제하고 서독 경제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약하잖아요. 동독 경제가. 그래서 동독 마르크화의 가치가 사실 낮아요. 그래서 그냥 6분의 1 정도밖에 레벨이 안 되는데 서독하고 동독하고 딱 통합을 할 때 서독에서 이제 어떤 걸 해주냐면은 1대1로 교환을 하게 해줍니다. 서독 마르크하고 동독 마르크하고 1대1로 교환을 하게 해줘서 뭐 이제 함께 투게더 이렇게 끝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동독 마르크는 원래 6분의 1 마르크였는데 1 마르크만큼 6분의 5 마르크를 더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의 공급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어떤 기억이 있냐면 분데스방크가 어떤 기억이 있는 아픈 은행이냐면 2차 대전 이후에 그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있어요. 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이제 전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갚아야 되니까 돈을 찍어서 갚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화를 막 찍으니까 마르크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저기 이제 막 그 수레에다가 마르크화를 잔뜩 짊어지고 가야 빵 살 수 있고 막 그랬잖아요. 잠깐 쉬면은 수레만 갖고 도망가고 돈 벌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 본데스방크는 독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양쪽 하나? 어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거고 2010년도에 이제 미국이 2차 QE를 딱 하니까 2차 양쪽 하나를 하니까 너네는 중앙은행도 아니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독일이? 예, 네, 독일 보고. 예, 네, 그렇죠. 22가 22가 이제 그 분데스방크의 적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분데스방크의 적통을 이어받은 깨끗한 은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너네는 정말 이상한 은행이야. 근데 지금은 양쪽 하나 미국보다 더 많이 하고 있죠. 무제한 양쪽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사실 그 이유도 네. 유럽 재정이기 때문에 탈탈 털리면서 거기까지 가서 항복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독일이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2년 동안에 10번을 올려요. 그럼 미국 이제 독일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 보면은 이제 환율을 갖다가 안정시키려면 상호 간의 환율이 안정이 돼 있으려고 하는데 제가 금리를 올리면 제가 고금리 국가가 되니까 돈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 이쪽 통화를 팔고 이쪽 통화를 살 거지 않습니까? 마르크화가 올라가고. 그렇죠. 마르크화 가치가 올라가고 파운드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영국이 금리를 같이 올려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영국의 경제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영국 경제가 메롱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리고 이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칸디나비아 3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졌어요. 그래서 스웨덴, 덴마크, 막 핀란드 난리 났었거든요. 노르웨이 기억나요? 이런 나라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금리 올리면 큰일 나잖아요. 버블 터져 있는 한복판에서 독일이 금리 올렸다고 같이 금리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한테 말을 한 거죠. 너네 금리 좀 안 올리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분데스방크에서 허술하지 마! 근데 그냥 자국 통화! 하면서 딱 이렇게 마르크와 금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럽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손들고 나간 게 덴마크가 먼저 손들고 나갑니다. 미안한 다음에 그 ERM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예, 탈퇴를 해버려요. 나 이 환율 기준 못 맞추겠어? 예,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같이
함께 해피투게더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프로님이 나가신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먼저 불안하잖아요. 이거는 지속 가능하겠어? 어쩌면 좋아할지도 네. 몰라. 난 그게 불안해. 일단 뭐 어쨌든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네. 좀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영국이 딱 얘기하는 거죠. 상관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환율을? 네, 환율을 지킬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필요하면 외환보유고에서 털어가지고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90년대쯤 얘기예요? 네, 92년도 얘기입니다. 92년. 예, 딱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금리를 영국이 안 올리면 영국 네.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질 텐데 네. 그러면 파운드화 가치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파운드화를 사들이면서 마르크화를 팔아야죠. 그렇죠. 네. 예. 그런 형태의 외환 개입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예. 마르크화가 넉넉히 있다? 아니면 예를 달러든? 들어서 제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달러를 팔고 마르크화를 산 다음에 마르크화를 팔고 파운드화를 사면서 개입을 해야죠. 아무튼 예. 영국은 외환보유액이 넉넉하다고 생각했다는 예. 거죠. 일단 그냥 영국이 마르크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하시면 우리 IMF 외환 위기 예. 때 버틴 거하고 그렇죠. 달러 상황이네. 던지면서 버틴 거하고 똑같... 마르크화를 던지면서 파운드화를 사들이면서 버티겠다 이제 이렇게 나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이제 말씀하신 거 딱 듣고서 한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죠. 그 할아버지 이름이 소로스입니다. 조지 아저씨. 네. 소서방. 딱 이런 거죠. 근데 그러셔요. 한 다음에 이제 나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파운드화를 빌려가지고 겁나게 팔기 시작합니다. 빌려서? 네. 쇼스 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빌려가지고 겁나게 팔기 시작합니다. 예. 언제까지? 두 발 다 드실 때까지. 너 어디서 그렇게 빌려요? 아니, 은행 같은 데서 빌릴 수 있죠. 홍콩에서 지난번에 제가 위안화 그 환율 개입하는 거 말씀, 그 외환 방어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신용대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물 같은 거 제공을 한 다음에 파운드화 빌려가지고 던질 수도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요. 근데 이 헤지 펀드들이 피라니아 같은 느낌이라서 하이에나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피가 살짝 나잖아요. 그럼 피 냄새 맡고 한 마리만 오는 게 아니라 훅 와요. 그래서 훅 하고 소로스라는 피라니아가 훅 하고 물잖아요. 그럼 피가 나잖아요. 그럼 막 개떼처럼 달려들죠. 그럼 같이 파운드를 공매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하. 그럼 파운드 가치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파운드 가치 막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6%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에서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을 하고 있고 독일은 금리 올렸기 때문에 마르크화는 하늘에 붙어 있는데 이걸 갖다 만약에 막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마르크화를 팔면서 파운드화를 사면서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훨씬 더 헤지펀드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쏟아내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마르크화가 한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미안해 한 다음에 ERM에서 이탈을 해요. 파운드 가치는 떨어졌겠네. 네, 폭락을 했죠. 그때 소로스는 돈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그럼 공매도 치고 예, 공매도 치면은 예를 들어서 파운드화 가치가 확 떨어지면은 네, 네. 그 떨어진 걸로 그냥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게임이. 그래서 이제 그 파운드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 이제 ERM에서 이탈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예. 100파운드를 내가 빌려서 네. 공매도를 쳤어요. 네. 근데 화폐 가치가 10% 떨어져. 네. 그럼 난 무조건 여기서 10% 그냥 남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싼 걸로 해서 갚아버리면 되니까. 사들여가지고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90파운드만 예. 갚으면 되고. 네, 그렇죠. 아파트를 빌려서 10억에 팔았는데 네. 아파트 값이 9억으로 떨어지면 아파트 한 채 9억에 사서 되갚고 나는 네. 역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제 또. 수익을 아, 저는 좀 잘 알아.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다진 이제 뭐 제 의식도 없나 봐요. 아 근데 그 헤지펀드들은. 네. 그 돈 냄새를 맡아 논다는 게 네. 헤지펀드들끼리는 서로 얘기들을 통해하고 야 이번에 거기 가면 대박이야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한번 딱 하면 사람들도 눈치를 까고 다 같이 그냥 알아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난번에 16년도 위안화 위기 때 네. 2016년도 1월에 이제 소로스하고 이제 카일 베스라는 사람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들어와가지고 위안화 공매도를 치면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위안화 공매도 치면서 위안화 환율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냄새 맡은 다음에 헤지펀드들이 쫙 들어 모여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소로스 형님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뭐 조직 문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 냄새가 나니까 저 멀리 있는 애들까지 같이 몰려드는 결국 약간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대로 헌팅을 하려고 그냥 몰려드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네. 그 시장에 예. 뭐 영향력이 있는 펀드 매니저나 뭐 트레이더가 있는 거지. 네.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몰리게 되거든. 아, 저 형 뭐 하지, 요즘. 그럼 맨날 와. 형 뭐 좋은 거 없어요. 한마디 뚝 던지는 거지. 야, 저 ERM인가 보이는데. 되겠어? 저 덴마크 애들 나가는 저 영국 저건 더 해. 딱 얘기를 했어. 그러면 딱 얘가 듣고 나서, 아. 야, 소형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 하냐면, 소형 이미 많이 질렀대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네. 카일 베스, 뭐. 다 오는 거죠. 그럼 거기 쪼찡이라 그러잖아.
쪼직 쫙 들어오지.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예전에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지니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게 자유로운 자본 이동하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통화 정책, 네.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 올리고 내리고 독자적인 네. 통화 정책,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정적인 환율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모두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이 뭘 원했던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6% 내에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고요. 독일은 금리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았던 거니까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고 싶었던 거고 유로존 영내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허용하니까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 거거든요. 애초에. 근데 금리 올리고 안 올리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독자적인 통화 정책하고 안정적인 아니, 독자적인 통화 정책하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 이 두 가지는 테이크를 하고 뭘 버렸냐면 파운드화의 폭락을 갖다가 용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변동환율제로 이제 전환을 네, 해버린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로화라는 게 통합되는 게 참 멀고도 험한 길이다라는 걸 사실은 그때 이미 한번 보여줬던 케이스고요. 이게 네. 이제 사실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유로존의 위기에서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나타났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뭐 독일이랑 프랑스가 붙어있는데 네. 독일은 맥주 한 병에 1유로예요. 네. 근데 프랑스는 뭐 한 10유로예요. 네. 근데 국경 바로 근처에 편의점이 양쪽에 다 있어요. 네. 어차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니까. 네. 그럼 이제 독일 사람들은 프랑스 가서 뭐 이렇게 막 사올 거 아니에요. 10분의 1 가격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거는 못 막는 거죠. 유로 환경에서. 네, 그렇겠죠. 예. 물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면 예. 못 막죠. 그럼 이게 각국이 뭐 어떤 물가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지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굿포인트가 원래 그래서 네. 유로존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독일은 그 노사 간에 뭔가 합의가 생겨서 인건비를 덜 올리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 원가가 자꾸 싸지는데 네. 다른 나라는 그냥 같이 올리다 보니 독일산 제품만 착 팔리고 그러는데도 환율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어제 잘 팔렸더니 오늘 또 잘 팔리고 계속 그렇게 돌아간다는. 그래서 불균형이 여기도 또. 네, 예,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키가 되는데 그 불균형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환율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힘을 반영한다라는 말씀 좀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강하거나 한국 경제가 강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요. 강해집니다. 그 나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 때 보면 달러당 2,000원 가면서 이제 완전히 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마시 가면은 통화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나라가 마시 가서 통화 가치가 망가지게 되면은 달러당 2,000원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굉장히 좀 편해진다기보다는 유리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조기 졸업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의 자기 조정 기능 때문에 환율이 자기 자체가 이제 너무나 많이 절하가 돼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서 달러를 빨리 벌어와서 그래서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입장들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네. 근데 요건 이제 먼저 이제 딱 안고서 요 전제를 갖고서 한번 유로를 해석을 하면 유럽은 이제 유로화를 쓰는 나라 17개가 동맹을 맺으면서 유로화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안으로 묶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어느 나라의 힘을 반영한 거냐? 그럼 이제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1등 독일, 2등 프랑스, 3등 네덜란드 하면서 쭉 내려가서 중간에 스페인, 포르투갈 쭉 내려가가지고 맨 꼴에 비해 저기 그리스가 있는 거죠. 그럼 17개 중에서 어떤 나라의 힘을 반영한 거니 모르지만 가운데쯤이네. 가운데쯤이라고 그냥 가정하죠. 가운데쯤에 한 8등 정도의 힘을 반영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유로화가 8등 정도의 힘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 보면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화 가치가 1등이 봤을 때 8등의 유로화 가치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나라 힘 대비 통화 가치가 낮은 거예요. 내 나라 힘 대비 통화 가치가 절하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독일이 혼자 마르크화를 쓰고 있었으면 마르크화는 엄청나게 절산됐을 텐데 유로화를 통합해서 쓰면서 자국의 힘 대비 마르크화 가치가 그러니까 자국의 힘 대비 통화 가치가 절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맨 꼴등 17등이 위를 바라보니까 8등이잖아요. 네. 헉, 저건 넘사벽이죠.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자국의 힘 대비 유로화 그러니까 자국의 힘 대비 통화 가치가 절상이 돼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통화 가치가 절하가 돼 있으면 뭐가 잘 되냐면 수출이 잘 됩니다.
통화 가치가 절상이 돼 있으면 수출하기는 어렵지만 수입을 하기가 쉽죠. 맞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사실상 독일 입장에서는 수출하기가 원래 태생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스 입장에서는 태생적으로 수입하기가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수입업자들은 그렇죠. 좋아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 딱 보시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입을 하려면 그리고 내수로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죠. 네.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그럼 이게 이쪽에 소득이 없으면 돈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서 질러버리면 되죠.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리스가 부채를 늘리면 됩니다. 근데 빚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면은 금리가 쌓여죠. 근데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유로라는 큰 지붕 아래다 싹 씌워버리니까요. 큰아빠가 계시잖아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 저거 그럼 저 패밀리? 그럼 독일이 사실상 보증 쓰는 거네? 그래서 독일한테 물어줘. 보증 맞아요? 또 독일이 얘기를 하네요. 하면서 가요. 그럼 뭐 큰아빠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막 아니 가족이잖아. 같은 집 살잖아. 이런 얘기. 유로와 같이 쓰잖아. 야 생각해봐. 저 나라 망하면 유로와 망하는데 독일이 가만히 있겠어? 이러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가 조달하는 조달금리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신용도가 안 좋으니까 14%에 받아야 되는데 독일이 보증을 쓸 것이다라는 유로라는 거대한 이 보호막 하에서 앞에 일자가 사라져요. 4%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가 4%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원래 대출을 받으면 20%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2%의 대출을 해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죠. 많이 받아야죠. 많이 받아야죠. 최대한 받아야죠. 예, 그래서 금리라는 건 돈의 값입니다. 그 돈의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원래 10만 원에 판다고 아무도 안 사지만 500원에 드릴게요 하면 오 이러시잖아요. 돈 빨리, 찾지.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는요. 빚을 내가지고 물건을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독일은 자국 통화 대비 자국의 힘 대비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되니까 수출하기가 유리해졌지 않습니까? 네. 독일의 수출을 역내 교역을 통해서 그리스가 빚을 내면서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일은 계속해서 돈을 쌓고요. 그리스는 계속해서 빚을 쌓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구조거든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글로벌 금융일 때 네. 미국하고 중국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불균형이잖아요. 네. 유로존 역시 역내 불균형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는 계속 빚을 쌓고 한 나라는 계속 돈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발달하지만 자국 통화가 자국의 힘 대비 통화 가치가 절상이 돼 있는 그 밑에 있는 국가들 있죠. 얘네들은 수출이라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제조업 발달이 힘들잖아요. 스페인의 제조업 뭐가 있죠? 스페인? 네, 스페인의 제조업 잘 나가는 거. 자라요? 자라 스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자라가 제조업. 오 누리오. 아, 그 제조업인가요? 스페인에서 만든 건 별로 없지. 예. 메딘 뭐 캄보디아 예. 뭐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베리코 돼지지 뭐. 예, 그렇죠. 이베리코 돼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르투갈. 올림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 제조업.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저기 포르투키 예. 와인이 있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 고민을 제조업이라는 게 잘 떠오르지 뭐, 않습니까? 그렇지. 예. 없지. 독일은 탁탁 나오잖아요. 벤 사우디. 예. 독일은 탁탁 오시.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조업 경쟁력이 한쪽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쪽은 제조업 경쟁력이 안 나오면서 결국에는 빚을 쌓으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원래 거기는 제조업이 별로 없기도 했었죠. 원래 없는데다가 그러니까 유로존이라는 그 존이 묶일 때 네. 사실 이거 독일 밀어주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90년도에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독일병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그 저 논술 때도 막 이렇게 논술 모의고사에도 독일병이 나오면서 통일되면서. 독일이 병이니까 우리나라 통일되면 어떡할래? 뭐 이런 거 막 그 논술 문제에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예, 뭐 저 그때 막 그 논술 모의고사 본고사 하면 그런 문제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통일 세력이구만. 아,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뭐 돈은 많이 들더라도 우리는 한민족 뭐 이런 거 막 써야죠. 그 막 그리고 뭐 그래서 함께 잘 살자 하면서 막 그 마감하고 막 그 마감일을 하기보다는 마무리하고 막 그런 게 기억이 나요. 독일병이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독일이 저성장. 전반적인 저성장. 독일병이라는 게 90년대 내내 독일은 저성장이었어요, 국가가. 네. 독일이 잘 나가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는 바람에 네. 임금 인상 자제하고 뭐 이러면서 합의하고 하면서 그래요. 90년대 떨어졌다. 독일이 별로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02년도에 유로화 출범을 하면서 그때부터 독일이 수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외화 벌으면서 독일이 이제 제대로 이제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죠. 독일병 완전히 치유하고. 독일차가요. 미국에 별로 없어요, 사실. 네. 요즘에 좀 있는 거지. 옛날에 일본 차하고 미국 차밖에 없었어요. 벤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와 벤츠 S클래스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독일 차들이 드문데. 10년대 초반만 네. 해도 별로 그럼, 없었어요, 진짜. 근데 요즘은 네. 이제 진짜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진짜 많이 그 타고 다니는데 독일은 예전에는 별로 뭐 없었어요. 원래 정통적으로 네. 그런 뭐 기술 강국이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유로화 탄생 네. 이후에 훨씬 더 유리해진 거죠. 예. 아. 수요가 많다 보면은 결국엔 비용 절감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네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면 설비가 최첨단이 들어오니까 생산성이 늘 수 있잖아요. 네. 생산성이 늘면 그만큼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가성비 높은 걸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결국에는 유로존이라는 게 만들어진 결국엔 밀어주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저기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셨지만은 한쪽은 빚을 계속 쌓고 한쪽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이 구조가 영원히 유지가 될 수 없는 건 빚을 계속 쌓는 애쪽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데 딱 하고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다가 이제 2009년도 이후에 이제 결국엔 그 금리 인하나 이런 재정 지원 같은 것도 끊어지니까 2010년도 2월 달에 그리스가 이제 고백을 해요. 사실은 빚이 엄청나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재정 빚이 엄청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있는지 몰랐어요? 아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유로존 국가들은 이 17개가 이제 묶어 가지고 동일한 통화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거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라고 해 가지고 흥청망청 돈 쓰는 애들이랑 같이 우리 한 군데에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 가지고요. 재정 적자를 특출나게 많이 내는 애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너 아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한쪽만 예. 돈 찍어서 쓰면 걔네만 예, 그렇죠. 좋고 그 돈 찍은 부작용은 여러 나라가 같이 떠안아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근데 일단 그 17개 국가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잖아요. 네.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금리라는 게 조금씩 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떡하지 하면서 결국에는 재정 부채 같은 게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게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자금 조달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 2월 달에 이제 아, 좀 미안해요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사실 의도가 뭐였냐면 분식 회계한 거네. 그, 뭐 일종의 분식 회계죠. 예, 그러니까 속인 거네. 예, 자기들의 어떤 재정이 생각보다 좀 안 좋다. 미안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미안해 하면서 이제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독일이 당연히 누구세요?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22 입장에서는 보면 다른 애들 다 괜찮은데 맨 밑에 있는 저 허벌한 애만 이러고 있으니까 뭐야? 안 되면 이제 딴 데 본 거죠. 금리도 안 내려주고 재정 지원도 안 해주고 그리스가 결국에는 뭐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뭐냐? 배째라. 등 따라. 또 따라. 또 따라. 배째라 등 따라. 딱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배째라 등 따라 딱 하니까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22도 그렇고 저기 독일도 그렇고 나서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독일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재밌는 겁니다. 그리스가 안 좋잖아요. 네. 그리스가 안 좋아지면 유로존이 흔들리잖아요. 유로화 가치가 떨어져요.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독일 수치도 더 잘 돼요. 더 좋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신문 기사 보면은 신문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리스에서 화염병 던지는 막 시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옆에는 독일 수출이 뭐 사상 최대치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독일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정신력의 승리다. 그게 아니라 밀어준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큰 집 밀어준 거거든요. 소파라서 16집이 소파라가지고 큰 집 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독일 국민 입장에서는 그리스에서 돈 빌려달라 우리 지금 구해달라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독일 국민 입장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아니 니네가 그렇게 방만하게 돈을 써놓고 빚내서 써놓고 왜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래? 우린 열심히 살았는데 알아서 해!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를 비롯한 그 밑에 있는 국가들도 할 말은 있죠. 사실은 소파라서 너 보내줘서 그 소판 빚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건 몰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과거를 잊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의대 네. 보내줬더니 말이야. 네. 동생들은 고등학교도 못 갔는데. 네. 어쨌든 독일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죠. 이게 양쪽 간에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온도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안 도와주면 나 나간다 그런 거죠. 그렉시트죠 그게. 그리스가 뛰어나간다는 맞아요. 그렉시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렉시트를 한다고 하니까 뭐 이제 그 첫째는 이제 그렉시트가 딱 일어나게 되면은 네. 시장에서 유로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와. 끝날 수 있구나. 그리스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애들도 불안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그렉시트 위기가 불거진 게 2011년도에 더 커져요. 2011년도에 더 커지면서 그리스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스페인 불안하다, 포르투갈 불안하다, 이탈리아 불안하다, 맞아요. 아일랜드 불안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포르투갈하고
P죠. 네. 아일랜드의 I죠. 이탈리아의 I죠. 그리스의 G죠. 스페인의 S죠. 얘네를 합쳐가지고 픽스라고, 피그스라고 피그스, 해가지고 맞아요. 이 돼지들 다섯 마리 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예, 썼었던 게 이제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나라들 그러면 뭐 저기 거지되는 나라는 다 돈 모자란다는 나라는 다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하면은 유로존에 남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럼 유로화가 과연 지탱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유럽 재정 위기를 만들어낸 거고 네. 유로존 전체가 이제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말이 좋아서 그리스가 그렉시트 한다고 하지 그렉시트 하면 큰일 나요. 그리스는 왜요? 이제 그리스가 딱 이탈에 나가면 자체 통화를 써야 되잖아요. 드라코마화라는 통화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의 경제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럼 드라코마화의 가치가 폭락해 있겠죠. 네. 그럼 수입 물가가 엄청 올라가겠죠. 네.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겪을 겁니다. 네. 그리고 금리도 엄청 높여놔야겠죠. 그리고 유로존 역내에서 이탈을 했으면 유로존하고 교역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브렉시트 하고 나면은 너네랑 안 놀아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브렉시트를 하고 나면은 그리스 자체가 후달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그때 당시 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야 이거 다 볼 거 없고 그냥 독일만 나가면 되겠다. 아 그냥 몰라 너네 거지들이 안 놀아 독일 아웃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독일도 불리하죠. 왜냐면 독일 혼자 튀어나가면 거지들이 사라지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마르크화로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절상을 겪을 거 아니에요. 수출도 안 그리고 되겠지. 마찬가지로 독일이 이 유로존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출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결국에는 유로존이라는 이 그 바운더리를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 이제 그 치킨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리스는 독일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고 독일은 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나왔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네. 그리스의 이제 헤어컷 사례가 나와요. 헤어컷? 네, 헤어컷이 뭐냐면 이렇게 긴 머리가 있으면 헤어컷이거든요. 네. 그 부채가 100이면 70 또 퉁치자고 하는 퉁치자는 거죠. 헤어컷.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채권단 여러분들이 채권단이면 제가 딱 그리스예요. 이제 채권단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 시간이. 근데 이제 늦어요 일단. 저식 왜 늦어? 미쳤어?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일단 눈에 불이 나실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고. 근데 제가 막 갑자기 늦게 등장하는 거죠. 커피 하나 들고 등장해가지고 이거 딱 마시면서 커피 좋네. 커피 좋네 뭐 이러는 거죠. 그때 미쳤어 미쳤어 그랬더니 딱 제가 딱 앞에 딱 쏜 다음에 배째세요. 근데 누워버려요. 막 소리 질러요. 막 하면서 막 하이타이 막 물고 막 거품 물고 막 난리를 부르는 거죠. 하이타이.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떡하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알죠. 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예, 좀 센 분 여기 이제 온건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빚이 너무 많으면 유로존의 은행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 CDO 이런 거 투자했다가 많이 털렸어요. UBS 많이 털렸어요. 도이체뱅크 많이 털렸어요. 근데 그리스 국채도 투자했거든요. 트리플 A인줄알고 투자했는데 이것도 털리게 생겼잖아요. 이거 안 되거든요. 두 번째 털리면 치명타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도이체뱅크 이런 분들인데 빚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상대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 대출 받은 사람이면 은행에서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를 부릴 수 있는데 만약에 1조 대출을 받은 사람이면 제가 배를 짼다고 하잖아요. 큰일 나요. 은행이 큰일 나요. 예. 고정하세요. 예. 이런 좋은 사람이 그러시냐고. 홍삼 사오세요. 홍삼. 그럴 때 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시면 어떡하면 젊은데 열심히 사셔야죠. 필요하신 게 뭐예요? 이제 건강 차리시고 뭐 이제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 뭐 이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배째라 하면서 누워가지고 막 뒹굴뒹굴 하면은 깜짝 놀라는 분이 있겠죠. 이 프로님 깜짝 야 저러다 죽으면 우리 그나마도 한 푼도 못 받아 이러시는 거고 정 프로님 아이 저런 놈이 다 있냐고 저런 건 가만 놔두면 안 돼 얘가 찐죽겠어 막 이러면서 칼 들으시는 거죠. 그럼 막 이제 소장님께서 막 잡고 막 난리도 아닌 거죠. 아니,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모여봐, 예, 그런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딱 갑자기 딱 이제 일어나가지고 잠시 있다 뵙겠습니다. 근데 나가요. 근데 여기 세 분이 어떤 회의를 할까요? 세 분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다음에 저 새끼 네. 내가 죽이고 네, 나도 그렇죠. 죽는다고. 네. 뭐 그런 사람이 있고 아 아니, 무슨 생각이냐고 지금 그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제가 하는 얘기가 헤어컷 70%.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또 막 발끈하면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야, 그럼 제가 좀 이따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또 나가는 거죠. 그날 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70% 이제 정 프로님이 씩씩거리시고 소장님께서 알았어 70% 딱 이러시는데 제가 이자 당감 소리 지르는 거죠. 한 번 더 나가.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 프로님도 뭐 하면서 난리가 나니까 아 그럼 잠깐 나갔다 오기 또 나가는 거죠. 나갔다 왔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 그 재무장관 회의가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딴 게 아니라 아니, 이제 이펙트구만 이게. 예, 아니, 아, 그때 당시 이게 굉장히 많았고 그때 당시 이제 같이 그 이 협상대에서 있었던 나라 이제 나라가 아니라 기관 중에서 이제 IMF도 여기 들어가 있었죠. IMF도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빌려줘야 되냐 막 그거 갖고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IMF는 되게 고압적이었잖아요. 그리스를 찾아갔던 IMF는 왜 그러시냐고. 아, 우리도 아. 조금 더 굴렀어야 됐어. 네.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니까 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엊그저께 뭐 그 텔레비전 이렇게 채널링 하다가 네. 국가부도의 날을 하더라고. 어. 옛날 영화라고 그냥 공짜로 틀어준 거야. 벌써요? 벌써요. 오래됐지.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옛날에 영화관에서 다 보고 네. 또 케이블 TV로 한 번 더 봤거든. 아, 한국은행 바이델... 김혜수 팀장 나오는 거야? 어, 근데 어. 그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어디야 힐튼 호텔인 것 같아. 네. 힐튼 호텔에서 그 IMF 깡듯이 있잖아. 깡듯이 딱 뒤에 누가 있냐면 이름 까먹은 미 재무부 차관이 뒤에 딱 따라가는 거를 김혜수가 딱 본 거야. 딱 왜 미 재무부 차관이 저기 여기 같은 층에 있습니까? 막 하다가 그 무슨 비서관인가 걔가 너 나가. 막 이 장면서부터 내가 그냥 보기 시작했는데 야 그거 다시 볼수록 조금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추적조사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 IMF 우리가 한번 정리하긴 했는데 네. 진짜 네. 우리나라한테 이제 고금리 처방을 했잖아요. 요즘은 IMF 하면 네. 구조조정 그 구조조정 다 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예. 그 미국의 벌처펀드 애들이 다 와서 다 네. 받아먹었잖아. 그게 누군 줄 알아? 미 상무부 장관 하는 윌버로스가 아. 벌처펀드의 대가잖아. 아. 그게 윌버로스야. 예. 그 아저씨가 지금 트럼프한테 붙여서 미국의 상 그걸 또 우리나라 또 무역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참 우리나라도 여러 번 해먹네. 그럼 그 당시에 고금리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뭐 어, 이제 뭐 지난 얘기니까. 뭐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참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냥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금리를 한다는 얘기는 자금을 잡아둔다는 얘기거든요. 자금을 이제 끌어들이거나 잡아둔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저금리를 했더라도 이제 나갈 만큼 나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금리가 사실은 이후에 30%까지 올랐다가 빠르게 내려와요. 구조조정 이후엔 빠르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의 자기자정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달러 벌이를 할 수 있는 제조업 그 펀더멘탈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글쎄요 굳이 그렇게까지 세게 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뭐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은 좀 김혜수 있습니다. 김혜수 팀장은 네. 배째라 등따라 한번 해보자는 거였고 우리 저 정부는 갈아 넣은 거지 IMF가 갈아 넣은 거지 우리 국민들 갈아 넣은 거지 원래. 자, 그래서 그리스가 그렇게 할 때 IMF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IMF도 구제금융을 해주게 되죠. 근데 네. 이제 IMF도 이제 이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얘 파산을 할까봐. 네. 빌려줬는데 파산하면 IMF도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IMF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너네도 돈을 빌려줘. 너네도 돈을 빌려줘야지. 유로존 저체에서도 빌려주고 독일도 좀 빌려주고 그래야 나도 빌려주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채권단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존 채권단들도 싸우고 신규 대출을 해주는 채권단도 싸우고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망가졌었을 때 받게 되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겁니다. 유로존이 무너질까 봐. 예, 그렇죠. 유로존이 무너진다라는 그 이슈가 사실은 2011년도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어요. 굉장히 아, 크게 작용했거든요. 그때 브렉시트가 예. 참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미국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중앙은행이 등장을 해야 되죠. 그리스? 아, 뭐 그리스도 ECB가 등장을 해가지고 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릴게요 한 다음에 돈을 쫙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ECB는 정의롭고 분데스방크의 적통을 이어받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 네. 파이터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ECB가 딱 얘기하는 거는 어, 금리나 이런 거 없다. 양쪽 하나 그딴 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ECB가 했었던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가 이제 허덕이고 있어요. 네. 그리스 국채가 아무도 안 받아주면 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ECB가 고민하다가 아, 이걸 이 국채를 사주면 양쪽 하나잖아요. 네. 이 장기 국채를 사주면 딱 7일 동안만 사줄게. 다시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져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게 레포 시장 같은 데서요. 네. 이 그리스의 국채를 사주는데 7일 단위로만 사주고 7일 후에는 상환하도. 그러니까 RPRP 리퍼처스 아, 예. 단기 자금만 예. 계속 단기 주지 않을 정도로만 예. 계속 그 금액 처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2한테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그럼 7일 후에 어떡하라고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땐 더 연장해 줄게. 뭐 이러는 거죠.
그때 봐서. 예, 그때 7일 후엔 또 연장해줄게. 7일 후에 연장해줄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막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채권 만기가 더 많이 돌아와요. 이 채권들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리스가 계속 앉아가지고 7일, 그러니까 22가 계속 앉아가지고 7일 단위로 대출을 연장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7일 사가지고 이제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은 그 22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7일 후에는 상환이 되고 다시 늘어나고 다시 늘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페드가 최근에 단기 재무 단기 채권 사준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근데 오퍼레이션을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 큰 금액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7일 단위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단기 자금 시장은 패닉입니다. 이러면 계속 이 큰 금액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돈 빌리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7일 단위 계속 연장하는 규모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7일 단위로만 계속 연장을 해주면 제가 7일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사는 거라고 한다면 이 돈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아니 7일 후에 또 연장해주고 평생 연장. 또 언제 끊을지 모르잖아. 그럼 뭘 원하는 거냐면 3년은 해줘야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7일 단위로 연장하다가 도저히 문제가 안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22가 손을 딱 든 다음에 알았어 3년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게 LTRO라고 해요. 롱텀 리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요. 롱텀 리파이낸싱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LTRO라는 거라는 게 3년짜리 자금을 해줍니다. 국채를 사면서 3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양쪽 하나 아니냐? 아니죠. 왜? 만기가 있잖아요. 3년 만기. 근데 이제 정프로님 물어보면 3년 후엔 연장해드리면 되죠. 이거잖아요. 사실상 실질은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되냐면 22 입장에서는 난 양쪽 하나 안 했어? 이러는 거죠. 파월 의장이 양쪽 하나 아니라고 한다면서요. 아니 저 5%도 양쪽은 아니라고. 아 예, 양쪽은 아직은 양쪽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 같은 그룹에 네. 모 씨가 있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어? 같은 그룹에 1층에 있는 아, 예. 모 씨가 양쪽 완화인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냐고 지금. 어? 그게 양쪽 완화 아니 아, 뭐가 예. 양쪽 완화? 그 내가 예. 아니 그 같은 건물에 있는 어? 오 모 씨는 양쪽 완화 아니라고 장문에 글을 썼는데 아, 나 그거 예. 신뢰한다 그랬더니 매일 와서 아침마다 날 괴롭혀. 양쪽 완화인데 왜 아니라고. 아 저기 저 형님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 모 씨. K로 하나? 예, 예. K. 각을? 앵글로 하지 않습니까? 앵글. 아, A씨구나. 앵글. 예, 앵글. 여튼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22는 뭐 처음 양쪽 하나가 아니라고 예, 하지만 하지만 사실상? 3년짜리 LTRO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LTRO를 하다가 LTRO도 사실은 3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찝찝하잖아요, 네. 좀.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불러일으키게 하려면 네. 화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LTR 이제 그 22가 LTRO를 도입한 게 11년도 말에 도입을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효과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14년도에는 LTRO 만기도 돌아오잖아요. 14년도 이제 말에는 선물 보따리를 풉니다. 알았어 양쪽 하나 할게 라고 해서 15년도 3월부터 22가 1차 양쪽 하나를 하고요. 17년도 2차 양쪽 하나를 하면서 미국보다 양쪽 하나 규모가 더 커요. 7일씩 해준 게 LTRO예요? 아니요, 아니요. 3년짜리. 3년. 7일짜리로 계속 돌린 게 이제 그 이제 그건 이제 OMT라고도 하고요, SMT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단기로 자금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만 순환시켜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단기로 자금을 계속 메워주면서 버티잖아요. 단기로 자금을 계속 메워주면서 버티게 되면은 단기 같은 경우는 쌓아놓은 다음에 너무 많이 공급했어라고 하면은 그냥 상환이 바로 이름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절을 하기가 편해요. 이걸 조절하기가 편한데 예. 근데 이제 반대의 케이스는 조절하기가 굉장히 이제 큰 장기 국채를 사들여 버리면 네. 장기 국채가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는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결국엔 22도 손을 들고 네. 결국에는 양적 완화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유로존의 부채라는 게 굉장히 이제 결국에는 재정 위기로 크게 터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베체라 마이신 뭐 이제 글로 가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국가들이 마이신. 한꺼번에 이제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자금 지원을 해주고요.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로존에 있는 국채들을 갖다가 직매입을 하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는. 예, 그런 구조로 나가게 된 게 이제 유럽 재정 위기의 시작부터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도 보니까 네. 처음에 유로존 만들 때 야, 잠깐만 우리 이렇게 되면 독일 같은 애들은 앞으로 수출 잘할 거고 저 그리스 쟤네들 봐라 지금 싹수가 노란데 앞으로 더 노래질 거 아니냐. 네. 그럼 쟤들은 수출을 못하게 될 텐데 그럼 환율 조정도 안 될 거고
야 이거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되겠어? 이대로 시공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일단 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 입장에서는 14% 대출이 4%가 된다는 얘기는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스 사람이고 진짜?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내수로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통화가 됐었을 때는 화폐를 찍었을 때의 부담이 굉장히 예, 낮아진다라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자국의 통화 주권을 포기하고 유로로 통합이 될 때는 내가 통화 주권을 포기하는 것 이상의 뭔가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조군이 연한계 만들 때 불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 아 동남풍이 안 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 유럽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정말하네. 유럽은 일단 미국이라는 그 시, 뭐 하여튼 절대강자가 생기긴 했지만 사실 쟤네들 우리한테서 나간 애들인데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EU전에 EC도 뭐 이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된 유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영광을 한번 재현해보자. 이런 게 좀 유로가 이제 자국의 패권을 가져 이제 미국에 대항해서 자국의 패권을 가져오고자 했던 뭐 그런 시도가 굉장히 강했죠. 네.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인데, 네. 그러니까 달러가 위협을 받았던 게 두 번 위협을 받아요. 달러 패권이 도전을 받았던 네. 게 언제였냐면은 1971년도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굉장히 적자가 심해지니까 금본위 화폐제를 포기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달러 패권이 이제 그 도전을 받는데 문제는 달러가 이제 흔들렸잖아요. 대체할 게 없죠. 그래서 그냥 가는구나. 예, 마르크화가 대체할 수도 없고 일본의 엔화가 대체할 수도 없고. 그때 유로가 있었으면 유로가 대체. 그럼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체할 무언가가 있으면 되거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 달러가 흔들리는 거나 다름없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가 더 흔들려요. 그 달러 가치가 오히려 뛰잖아요. 그 금융위기 때 보면 원달러 환율 1600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결국에는 위기 상황에서 결국에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 모두가 쓸 수 있는 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 패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고화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금융위기 당시에 보시면은 유럽 진짜 참담하게 박살났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또 부연을 해드리겠지만은 유로전이 결국에는 양쪽 하나를 늦게 하면서 생겨난 지금 경쟁력이 미국하고 굉장히 큰 차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비트코인 한번 해보자고 하다가 그것도 안 돼버린 거 아니야. 네. LTRO. 네. LTRO도 있고 LTSH도 있습니다. Long time so hard. 오래 하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제 머리에 들어올 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잠깐. 네. ST. 머리. ST. ST는 뭐예요? So tired. 아, so tired 하니까. 이제는 머리를 좀 쿨링을 좀 시키고 잠시 쉬었다가 네. 유럽 재정위기의 그 뒷이야기 그거 좀 한번 네. 마무리로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